마음이 되게 산란해. 이 얘기는 뭐냐면 뭘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감이 안 잡힌다는 거지. 너 스스로. 27살? 이놈이 좋은지 저놈이 좋은지 둘다 내가 봤을 땐다다 별로인데 너 남자 물어볼 거 아니야 나한테? 그리고 무슨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거 물어볼 거 아니야? 꾸덕거리지 말고 맞아. 말을 맞아요. 해. 야, 내가 한참 어른이야.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 싸가지 없잖아, 아니 너가. 말을 해도 돼? 말은 해도 돼. 이름 같은 건 얘기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맞아요, 맞아요. 하나씩 물어. 아니 일단 제일 첫 번째로 큰 걱정거리는 남자보다는 일단 일적인 거. 그러니까 굉장히 너는 남들하고 틀리게 네가 막 남들한테 보여줘야 돼. 이 얘기는 뭐냐면 뭐 조명 같은 것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무대 같은 것도 쓸수 있고 너 하는 일이 뭐냐? 미용? 남들을 이쁘게 해주고 화려한 거잖아. 맨날 그불 밑에서 사람들 보고 하는 일이 있잖아. 그냥 머리만 해주는 간단한 미용 같지는 않은데 제가 어디 속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프리랜서 프리로. 하는 그러니까 거여가지고 굉장히 너 니를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뭐랄까? 미용이라도 너는 퀄리티가 좀 높다고 할까? 근데 이제 이번 어떤 이제 원래 일하던 사람하고 안 좋은 일도 있었고 이번 달에 갑자기 일이 이렇게 딱 끊겼어요. 공교롭게도 갑자기 일이 이번 달에 갑자기 또 저번 달까지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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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게 일이 많다가 이번 달에 갑자기 뚝 끊겼고 그래서 이제 약간 또 이제 조금 요즘 또 이렇게 복잡한 것 같아요. 머릿속이 이렇게. 우리 법당 이렇게 봐봐. 법당 전체적으로 편안하지 않니? 마음이? 이런 데올 때마다 편안하게 왜냐하면 너도 우리 같은 근력이 굉장히 많아서 그래. 이게 또 너희 엄마 쪽에서 굉장히 많이 내려와서 그래. 그 어디 가면은 너 무당하자는 소리도 들어봤을 거야. 그래 안 그래? 묻잖아 이놈아. 들었어 안 들었어? 응?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직업이 너무 잘 맞는다는 거야. 우리 무당들은 뭐야? 남들 이렇게 팔자 봐주는 것도 있지만, 우리 무당들이 하는 게 굿이잖아. 굿할 때는 바로 화려한 장구다, 필이다, 징이다. 우리 나름대로 국악이 되면 국악이고, 타악이라면 타악이지. 음악 하면서 화려한 신복이고, 우리가 덩덕 뛰잖아. 그렇게 뛰는 내 삶이나, 남들 예쁘고 멋지고 화려하게 만들어주는 네 삶이나, 비슷해. 근데 여기서 이걸로 더 가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지난달은 윤달이었어. 윤 2월이었거든. 그러니까 덤달이고 여벌달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래 있는 달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백이 네가 뜰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가장 큰 거. 1월 1일부로 너한테는 37까지 있을 큰 10년의 큰 운이 너한테 들어왔거든. 이 얘기는 뭐냐면은 너가 운이 들어왔는지도 모르잖아. 근데 너한테 운이 들어왔어.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1년치 운도 다못 써. 근데 이 1년치도 못 쓰는 운에 운그릇에 너한테 10년이 부어진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게 어떻게 큰게 들어왔기 때문에 과부하가 걸리는 거지. 응? 과부하게 걸리는 거라고 너한테. 이해가? 그러다 좋은 보니까 징조 시작이에요, 그러면. 과부하가 걸리는 거기 때문에 일단 네가 힘든 거지. 버거운 거지. 이해가? 그러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일적으로 일단 딜레마에 빠진 거고 그리고 또두 번째로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데 신적으로 네가 느껴지고 네가 자각하는 이 신의 능력이 네가 더 강해졌어, 지금. 꿈, 느낌, 이게 더 강해졌다고, 너가. 이 삼촌 같은 무당의 근성이 평소보다 네가 금년 되면서 더 강해졌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
너도 느껴지지 않아? 꿈 같은 거 꾸면 잘 맞고 괜히 내가 내일은 일이 있을 것 같고 다음 달에 뭐 너도 모르게 막 느껴지거든. 안 느끼려고 해도 이끼가 신끼가. 그럼 제가 성격상 더, 그런 줄 알았어. 신기가 더 강해졌어. 그럼 어떻게? 너의 성격은 굉장히 와일드해. 그리고 이렇게 밖에서 와일드하지만 또 너 같은 여자가 없어. 천상 여자가 될 땐 또 네가 또 천상 여자 같아. 넌 수시로 어떻게 보면 카멜레온 같은 거야. 어쩔 땐 와일드한 남자가 되고 어쩔 땐 정말 요조숙녀가 되고 변화무쌍해. 그리고 넌 또 어쩔 땐 애기가 되고 너도 모르게. 이게 뭐냐고. 그래서 삼촌과 같은 이런 신의 기운이 네가 많이 갖고 있어서 그래. 근데 그게 금년에는 유독 강해지고 있는 거지. 전 삼재여가지고. 물론 삼재는 그것도 기운도 있지. 안 풀리는 줄 알았어요. 삼재 있는데 그 삼재보다도 더 무서운 게 삼촌 좀 전에 얘기한 큰 운 10년짜리가 니한테 부어졌다고. 1년치도 다 못 쓰는데 10년이 부어졌으니 어떻게 되겠어. 고아보가 걸리지. 1년만 남고 9년이 넘친 거야. 그러니까 가장 그게 일도 진행이 안 되지만 네가 마음, 네 스스로 마음 컨트롤이 안 된다고. 이해가지? 그 지금 뭐야, 그 옛날에 그 뭐야 친구 영화에서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러면서 뺨 때리잖아. 응? 너 어머니 아버지 뭐 하시냐? 묻는 거야. 두 분이 살아? 같이? 절대로 안 사셔야 돼. 따로따로. 안 그래도 이제 작년에 이렇게. 그치. 엄마가 삼촌보다 두 살 어리다고? 쥐띠? 소띠? 소띠. 소띠 그러면 시은 하나고 아빠는? 돼지띠. 나고 동갑이네? 웃다. 내가 결혼했으면 너만한 딸이 있었는 거구나. 근데 이건 뭐냐면 왜 물어봤냐면은 아빠가 엄마하고 굉장히 강하다는 거야. 아마 평생 근 30년을 살아왔잖아. 좋은 날보다는 맨날 이렇게 부딪히는 거야. 이게 왜 부딪히냐면은 신싸움이라는 거야. 왜냐하면 내면에 보면은 또 다른 아빠가 있고 내면에 보면 또 다른 엄마가 있고 또 너 역시도 내면에 보면 또 다른 너가 있거든. 이걸 우리가 직성이라고 그러는데 직성끼리 싸움이 나는 거지. 너 지금 네 엄마 아빠가 그러면 너 형제 하나 있어야 되는데. 두 명 있어. 너 빼고 두 명? 그럼 합이 세 명이야? 네 밑으로? 네. 몇 살 몇 살? 호랑이 띠 연년생 한 명이라. 02년생. 25살이 있고. 02년생이면 몇 살? 02년생 한 명 있어요. 2년생이면 22살. 네. 20. 그들도 만만치 않게 조금. 당연하지. 강한 그러니까 다 강한 사람들이 딱딱딱 있어. 그래서 니네 집 식구들은 다섯 명이잖아 원래는. 다섯 네. 식구가 모이면 니네들은 재밌고 막 좋아야 되잖아. 싸움이 나. 니네는 시끄러워. 그래서 이제 조금 적당한 거리감. 잊지 말어. 불안해하지 말고 그냥 술리꽃 가. 너는 분명히 거부할 수 없는 신의 기운을 네가 많이 가지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 미용 네가 지금 지난달까지 프리 개념으로 뛰었는데 이달에 일이 없어가지고 네가 거의 놀고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다 보니까 너도 생활이라는 게 나가는 돈이 있고 뭐가 했는데 벌써 이게 오잖아. 이럴 때는 니를 낮추고 네 일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어딘가 소속이 되란 말이지. 비가 막 올 때는 말이다. 우산 쓰고 있어도 맞아. 왜냐면 그 빗물이 우산 옆으로 떨어진 빗물이 튀겨서 바지를 적시고 신발을 적시잖아. 가만히 있지 말고 움직이라는 거야. 왜 움직여야 되냐? 넌 그런 쪽으로 자꾸 그렇게 미용 쪽으로 남들을 화려하게 해줘야 삼촌 쪽으로 안 온다고. 알겠어? 간단한 거야. 네가 그쪽에서 빛이 안 나면 이쪽으로 와야 돼. 이쪽으로 너를 오게 만들 거고 이쪽은 이렇게 삼촌처럼 될 확률이 정말 많아. 나는 너 이쪽으로 오라고 하고 싶지 않아. 절대로 이 길은 오지 말라고. 안 오고 싶은 조금이라도 안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되지 말라고 그래. 왜? 정말 아프고 힘든 길이거든. 힘들고 어려운 길이야. 이 길이. 그러니까 너는 좋은 기술 가지고 있잖아. 그럼 그쪽으로. 일이 없어서 한 달간 종을 치웠다? 그럼 특히 얼른 다른 데 미용실에도 들어가서 너를 좀 낮추고. 그러니까 네가 예를 들어서 어디든 가든 500 벌어야 돼. 그럼 300만 달라고 그래. 아니면 250만 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가서 계속 움직이란 말이지 거기서. 그래야 이 신이란 존재들이 자꾸 눌러지고 그쪽으로 네가 자꾸 더 할수록 더 커지고.
이해가지? 두 번째, 남자. 연애하고 사랑하고 충분히 해. 근데 거의 40까지는 그냥 친구하고 버타고 살아.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때 가서는 하라는 얘기야. 40이요? 그렇게 되면 너희 엄마 아빠 같은 삶 살을 거니까. 그렇게 살을 내. 아니면 네가 그리고 40? 왜 한 놈한테 묶여 살으라고 이 바보야. 이놈 저놈 만나보고 얼마나 프리해 좋지. 아니 40이면 거의 40줄에 가야 돼. 넌 37, 38. 그럼 자식 그래도 간다니까. 그럼 자식은 없는 삶이에요? 자식이 있지 왜 없어. 자식이 낫겠죠. 40엔 넌 되게 건강해. 아니 그래도 너무... 넌 나한테 궁금해서 물어보러 온 거잖아. 그치? 아니 그래도 이제 너는 내일 너는 할 수 있나 이 정도면 물어볼라 했는데. 잠깐만 들어봐. 너는 결혼을 빨리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왜냐면은 넌 지금의 삶이 누구를 만난다면은 네가 너는 도피처가 될 거야. 물론 사랑해서 결혼할 수도 있겠지만 도피처라고. 왜? 너무 외롭거든. 근데 그런 사람 선택하지 말라고. 더 일적으로 가라고. 그래도 40 너무 늦지 않아? 40대에서라도 40 전에 가면 다행이지 새끼야. 나는 니네 아빠하고 동갑인데 지금도 안 갔구만. 아니 35 전에 가고 싶거든. 35 냉겨. 35 냉기고 6, 7 그쯤에 가. 갈 거야. 새끼도 있어. 걱정하지 말고. 그 안에 가지 마라. 너희 엄마 아빠 같은 삶 살게 되니까. 그리고 얘기했지. 잘 들어. 진짜 내가 낮출 때는 낮추고 살아. 낮출 때? 안 낮추지더라고. 폼 잡고 있다가는 호주머니도 비고 힘들었죠. 얘기했지. 큰 운이 넘치고 있어서 그런다고. 오늘 이 자리는 네가 올 게 아니라 너희 엄마가 됐건 아빠가 됐건 왜 이럴까요? 우리는 그걸 너희 부모가 왔어야 되는 자리야. 근데 네 엄마 아빠는 또 갑이라 가서 어디 가서 물어보지도 않아. 네가 엄마 아빠는 신도 없어. 예수도 없고 부처도 없고. 그 정도로 강해. 자기들 생각대로 판단대로 살면 된다는 사람들이거든. 저희 어머니 저랑 약간 애정의 관계인데 니네는 많이 엄마하고 정말 너무 많이 싸울 거야. 너는 엄마가 아니라 네가 가끔 네가 엄마 되고 니네 엄마가 딸 되지 않냐? 서율이? 거의 지금 항상 그런 거 같아. 그러니까 인과응보라는 말을 난 이 무당의 길을 18년째 오면서 제일 무서워해. 너 이 새끼야 나중에 너도 새끼 나면 너 네 새끼한테 너 그대로 당할 거야. 효도하라고는 안 할게. 도리는 하란 말이야. 알았지? 야, 너희 엄마나 아빠는 27살이 없었겠니?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너희들 낳고 막 노려보고 했을 거 아니야.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들 됐잖아. 그치? 그게 삶이고 그게 삶이야. 그게 팔자대로 또 가는 거고. 아무튼 일이 없는 거는 이유를 얘기해줬지. 그럴수록 더 미용 쪽으로 더 전념해서 더 그쪽으로 가라고. 그리고 저 주위에 남자는 약간 지금 안 들리거든. 주위에 남자분들 약간 지금 유부남들이나 이런 분들밖에 없어요. 일하는데. 근데 그래서 지금 멀쩡한 사람들을 만날 그게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지금 그러니까 그건 이유가 뭐겠어. 너한테 아닌 인연인지는 너도 알잖아. 너도 27이니까 그치? 그럼 그 사람들 잠시 잠깐 만날 수는 있겠지만 가정을 이룰 수는 없는 사람들이잖아. 그치? 임자들이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런 사람들이 꼬이잖아. 응. 그게 어떻게 보면 나한테 시험인 거지. 아니. 왜?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하고 예를 들어서 인연이나 되고 네가 마음을 주게 되고 또 이러다 보면 가질 수 없는 사람 존재들이 있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상처는 누가 받아? 그게 20대에 계속 겪을 거야. 그래서 네 나름대로 30 후반에 가라는 거야. 전 이것도 3대라서 안 좋은 일이 닦고 있는 줄 알았어요. 남자가 정말 너한테 정말 좋은 남자 그런 사람들은 너한테 다 스쳐 지나가는 형국이고 나중에 너한테 정말 좋은 사람이 오고 네 눈에도 들을 때는 때가 그때쯤이라고.
그때라도 가면 다행이지. 쉽게도 나는 니네 아빠하고 동갑인데 아직도 못 갔다니까. 아니 안 간 거지 나는. 그러니까요. 안 간 것과 못 간 건 또 다른. 근데 이게 정말 얼마나 아쉬운 줄 아니? 아쉬워. 누구 엄마 아빠는 내일 당장 이렇게 잘못되면 병풍 뒤에서 향내 맡으더라도 누구들이 울어라도 주고 절이라도 하고 뭐 어떻게 처리해 줄 거 아니야. 그런 존재도 없다니까 나는. 아니. 또. 또 궁금한 거. 전 또 저한테 대한 거밖에 안 궁금해가지고. 아무튼 가장 큰 거는 힘든 게 운에다가 삼재에다가 막 플러스 알파가 돼 있는 거야. 근데 이것도 못 이겨내지 않아. 그리고 3월이 또 오늘이 음력 3월 1일이야. 달이 바뀌었으니까 힘내고 해봐. 그리고 잊지 말고 자꾸 PR 해. 응? 자꾸 PR 하란 말이야. 이럴 때 안 될 때 왜 안 되지 이러지 말고 그것도 영업이잖아. 영업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계속 알리고. 응? 그리고 알리는데도 안 된다? 그럼 너를 정말 자세를 낮추고 그냥 미용실 그런 데 가서 한 달이건 어떻게건 잠깐이라는 일을 해. 알았지? 놀지 말고. 놀고 있으면 너는 자꾸 오만 잡생각에 별의별 생각 다 하거든. 집을 하루에도 12채를 졌다 뽀겠다 너는 막 그거 하거든. 어떻게 알았지? 그러니까 어딘가 확 소속해서 일을 하란 말이야. 알겠지? 알았어 몰랐어. 내 안에 또 끄덕거리기만 하면 탁 때려버린다. 아니 뭐 제가 미용실에 못 있... 못 있더라도 그걸 참고 견뎌야 될지. 그러니까 그렇게 견디고 네가 자꾸 남들을 이롭게 예쁘게 안 하면은 자꾸 삼촌과 같이 끼가 더 세진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메이크업인데 그러니까 일반 사실 미용실을 헤어면은 이제 많이 일반 동네나 이런 데라도 갈 수 있는데 미용 피부 미용이니까. 예, 근데 이제 저는 메이크업이니까 일반 이런 데는 이제 이상하게 제가 내도 정작 저를 보면 조금 이렇게 안 쓰더라고요. 근데 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반 프리로는 저를 이제 고용을 하는데 이렇게 저를 밑에 직원으로 쓰기는 조금 그들도 부담스러워하고. 그렇지. 네가 어느 정도 저는 또 레벨이 되니까 생각보다 원장님 밑에서 일한 적도 있기 때문에. 너도 배우는 땐 그랬겠지. 저도 이제 나보다 나이 어린 상사 밑에서 일하는 것도 괜찮은데 저는 괜찮은데 그들이 부담스러워한다거나. 그러니까 이제 또 생각보다 찾아봐 있어. 그렇게 단적으로 막 탁 잡고 그러지 말고. 피부 미용하는 데가 뭐 한두 개만 있는 것도 아니고. 너 강남 산다며 삼성동 쎄 버렸잖아. 아무튼 큰 운이 들어온 거를 네가 어떻게 이 운을 슬기롭게 쓰냐는 니한테 달려있는 거야. 알겠지? 연애해. 만나. 단 그냥 연애. 젊은 여자로서 이쁜 여자로서 젊은 사람도 만나고 살아. 단 결혼만 나중에. 오케이? 만나면 다 결혼할 생각밖에 안 들어. 아니 새끼야 당연히 너를 보면 살자고 하지. 나 같아도 너 보면 살자고 하겠다. 근데 저조차도 제가 저도 결혼하고 싶은데. 잊지 마로. 아직 때가 아니란 말이야. 근데 또 한 번 갔다 오는 것도 흠은 아니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한 번 갔다 오는 게 흠이 아니야? 아니 뭐 요즘 세상에 뭐. 정말? 요즘 니네들 마인드가 그런 거야? TV 보면 또 뭐. 근데 너는 그게 있어. 그게 너면 얘기고 TV 얘기지. 너한테는 그런 이 끊고 맺는 게 있거든. 그렇긴 해요. 너는 정말 도덕과 윤리라는 이런 게 굉장히 강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잣대에다가 비춰서 너도 거기다 묻어가려고 하지 마라. 넌 그거 못한 게. 그렇긴 알았지? 어떤 사람들은 정말 남자라도 유부남이라도 자기를 어떻게 보면 자기를 팔아서 팔자를 바꿔보려고 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 너는 근데 그게 남의 얘기고 텔레비에 나오는 얘기지 네 얘기가 되지를 못한다고. 너는 그런 근성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너는 갑이라고. 먹어도 네가 벌어 먹어야 되고 못해도 네가 모든 걸 해야 된다고. 근데 제가 어떤 예전에 보러 갔는데 사주에 무슨 관이 많다고 남자가 없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틀리지 않지. 네?
그렇기 때문에 삼촌이 뭐라 그래 임마. 쭉. 관이 없다는 남자가 없다는 게 세상에 남자가 없는 게 아니야. 여자 남자 똑같이 있어. 그렇잖아. 근데 니하고 평생 할 사람이 없다는 거거든. 근데 그게 왜? 왜 네 날 왜 나중에 천천히 가야지만 네 짝이 있다는 거지. 그거까지는 못 봐준 사람이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나요? 야 그리고 삼촌 대한민국의 무당이 정말 60만 70만 명 그렇거든. 저 삼촌 개인적으로 나 너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왜요? 그 정도 잘 부린다는 무당이라는 거지 나. 아. 삼촌이 봤을 때 삼촌이 더 맞을 거야. 사람이 없고 남자가 없는 거 아니야. 때가 너는 이뤄서는 안 된다는 거야. 남들보다 좀 늦을 수도 있겠지. 네 친구들보다도 늦을 수 있겠지. 그렇지만 늦어야 된다고. 젊은 나이에 드레스 못 입고 40에 입으면 좀 그렇지 않아요? 야, 너 뭐 40에 인마 36, 7에 가려니까. 그거나. 야, 50대서라도 입어보면 다행이지. 50, 니네 아버지하고 내가 동갑이라고. 아니, 아니 그럼 남자도 그 나이 때쯤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연애하고 만나. 근데 결혼은 그때 하라는 거지. 오케이? 왜 모든 남자를 만나기만 하면 결혼을 전제로 보니? 이제 인생의 일단 방향을 같이 이제 맞추고 이제 또 진지하게 미래를 딱 계획하고 살아가야 되니까. 그때 만나서 가는 사람이 정말 너한테 좋은 인연이야. 왜냐면 이제 괜찮은 사람이 잘 없으니 그때 가서 만나. 그럼 정말 괜찮고 좋은 놈 만나. 지금은 만나면 너매 거 쭉쟁이 막 아니면 네가 매겨 살려야 되는 거 그런 것만 만나. 지금 알았지? 잘 살 거야. 요게 지금 어떻게 보면 3월 달이니까 이제 일도 움직여질 거니까 광고도 좀 하고 너 좀 PR 좀 하고 그러면 돼. 오케이? 네. 가 이제.